지난해 인라인을 신고 시원스럽게 거리를 달리는 영상 속 주인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누적 조회수 5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와우. 기록을 세웠는데요. 탑 트인 야외에서 거침없이 달리는 모습 잠시 보실게요. 오, 너무 요정 같죠? 인라인을 신고 가능한 동작이었군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탔는데 어? 그러셨어요? 네, 저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대박, 너무 멋있어요. 자유자재로 회전과 뛰어오르기를 구사하는 영상의 주인공, 오늘의 업글라이프는 인라인 씨는 피겨 선수의 인생 스케이팅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여의도 한 공원에 제가 찾아갔는데요. 제가 좀 왕년에는 인라인 좀 탔지 말입니다. 아, 이나는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빨리 나오시라고 그러고요. 아까 그분 다시. 오늘 업글라이프의 주인공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거든요. 복장은 선수인데. 그쵸. 저분 아닌가? 손만 그래요? 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멋집니다. 주인공의 모습 멀리서도 하늘에 딱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다르다. 진짜 다르다. 어머. 정말 피겨 선수답죠? 네. 미끄러지듯 아스팔트 위를 종횡무진하는 주인공, 데빈 씨를 만났습니다. 선수, 안녕하세요. 전 더 이상 못 나가요. 리포터가 찾아가는 게 아니네요. 실제로 못 나가요. 주인공이 다가와주네요. 하나의 요정처럼 이렇게 멋지게 좀 이렇게 하세요. 제가 타고 있는 인라인 스타일이 피겨에서 따와서 뭔가 좀 신비롭고 피겨스러운 분위기를 풍기지 않나 싶어요. 그중에 어떤 동작이 좀 있는 거예요? 피겨에서 하는 점프를 뛰기도 하고 뭐 스파이럴을 하기도 하고 그냥 활주 또 스텝치컬. 피겨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한 바퀴 반 회전 점프 동작, 바로 악셀입니다. 여기에 날렵한 스케이팅은 물론 뒷바퀴로 도는 원스핀까지 거리를 순식간에 빙상장으로 만드는데요. 다르구나. 빙상장 같죠? 아니, 양으로도 맞지만 이 뒤로 가는 것도 자유자재로 하시더라고요. 김인영 씨도 뒤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자꾸 뒤로 가요. 앞으로 못 가서 문제 없어요.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뒤로 어떻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유지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신고 계시는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브레이크가 있는 일반 맞아요. 인라인이고요. 네. 저는 피겨 스케이트 구조와 비슷하게 앞에 브레이크가 있는 인라인이에요. 뭐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난이도 높은 피겨 동작도 척척 소화해내는 가장 큰 이유, 피겨 스케이팅 선수 시절에 익힌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다리 멍보세요, 저거. 제가 전에 피겨 스케이트 선수였고, 시작한 거는 중학교 1학년에 시작을 했고, 선수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건 고등학교 1학년. 태빈 씨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스케이트를 신어보면서 피겨를 천천히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피겨는 그녀의 삶의 전부가 되었는데요. 실력도 일취월장하며 촉망받던 피겨 선수가 인라인을 신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랜 시간 선수로 활동을 하셨다가 갑자기 이게 은퇴를 한 이유가 뭐예요? 아, 제가 대회를 준비하다가 좀 무리해서 기술 연습을 했는데 그때 발목이 부상 때문에. 아이고야. 바로 이 트리플 룹 점프를 연습하던 중이라고 해요. 이 빙판에 파인 얼음에 스케이트 날이 탁 박히면서 발목 인대 네 개가 파열이 되는 부상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제 은사님께서 갑자기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셔가지고. 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저 아직도 뛸 수 있다고. 그 진단 받고 다음 날에 다시 트리플을 뛰던 거를 뛰었거든요. 약간 랜딩이 엉성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날 딱 그냥 운동하고 집 돌아가서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나 뛰면 뛸 수 있는데 이제 스케이트를 그만 진짜 타야 되려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되게 뭔가 마음이 공허해져가지고. 부상 이후에 마지막으로 출전한 경기의 모습입니다. 투혼을 발휘해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고 은퇴하게 되는데요. 일어나야지. 무기한 휴식에 돌입하면서도 세빈 씨는 피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와! 오, 너무 예뻐요. 아, 이게 세빈 씨가 입던 피겨 옷인가요? 네, 이거는 제가 제일 아끼는 피겨 드레스.
대회 전전날에 발목 돌아가 버렸는데 그때 드레스 리허설을 하던 것도 이거였고 선수 생활 마지막에 입었던 옷이라서 이 한 벌의 의상에도 세빈 씨의 피겨 인생이 전부 담겨 있었던 건데요. 선수 시절 반짝이는 꿈을 꾸었을 세빈 씨. 부상 당시에 신었던 부츠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라는 꿈은 좌절되었지만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상당하고 여기 뚝 떨어졌었는데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해보자, 어디까지 되나 해보자로 해가지고 피겨 부츠 대신에 인라인을 신고 빙판을 대신해서 지상에 서서 자신만의 인생 기술들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간 겁니다.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요. 영상 편집 기술도 하나씩 하나씩 익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움에 하나씩 도전하면서 한 가지 절실하게 느낀 점이요. 그녀를 더욱 성장시켰는데요. 그때 나는 아직 스케이트가 타고 싶구나라는 걸 느꼈죠. 인라인을 신고 피겨 기술을 선보이며 인라인과 피겨의 어떤 우열의 차이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의 댓글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에서 펼쳐진 세빈 씨의 스케이팅. 모든 풍경을 빛나게 하는데요. 아직 세빈 씨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 세빈 씨를 만난 곳은 빙상장 대기실이었는데요. 빙판이군요. 피겨계 선배님께서 대관을 만들어주셔서 연습 좀 하고 부탁하신 것도 조금 제가 도와드리려고. 안녕하세요. 조아나 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익숙하게 빙상장에 들어서는 모습이죠. 선배의 강습을 돕기 전에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익숙하게 몸을 풀어보는데요. 능수능란하게 얼음 위를 활보하며 기술들을 선보입니다. 여전히 멋진데요. 멋지죠. 빙판 위의 시간만큼 함께한 이들의 응원도 이어졌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빠. 그 나이에 이렇게 부상을 입고 나서 도전을 하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그랬던 선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에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대견하고 제가 생각해도 되게 멋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그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이 동작이 있고 아싸리 숙이는 게 나아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유튜브 영상 제작자에서 피겨 코치까지 새로운 역량을 나날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보는데요. 인라인과 피겨,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인라인으로 피겨 동작을 완성하기까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쓰던 거 계속 쓸 수 없으니까 그냥 피겨스럽게 좀 더 바꾸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 피겨랑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냥 기술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피겨에서 발끝을 이용하는 트리플토라는 점프를 이용해 보는 건데요. 네. 아이고 이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점프할 때 얼음을 찍으면서 올라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모든 동작을 하나하나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거친 돌바닥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를 무한 반복한 끝에 하나의 동작으로 완성된답니다. 그렇게 연습한 실력으로 쭉쭉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부상이라는 좌절로 오히려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다는 세빈 씨. 봄꽃처럼 화려하게 인생의 주인공이자 스타가 된 건데요. 너무 멋있죠. 푸른 바다의 물결처럼 거침없이 청춘의 꿈을 펼쳐나갑니다. 의상을 입고 나갈 수는 없겠지만 다들 집에서 갇혀있고 야외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 그래도 힐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는 그녀의 인생 스케이팅을 업글라이프가 힘차게 응원합니다.